천지도 모르는 게 그러는 거지. 천지도 모르는 게. 그 내가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민은 헐벗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헐벗게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드리 옷을 입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멋을 내서도 안 되고, 수수하면서도, 수수하면서도 이 나라를 대표를 하는, 그런 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은 이, 그, 우리 선천시대 살면서 그래도 최고 깃대를 잡았던 나라에 아직 기운이 남아가 있으니까 영국의 왕실이라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됐어. 그는 기운들이 쇠퇴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영국이라고 대단히 잘 봐주는 시대가 끝납니다. 왜 끝나냐? 후천 시대가 오면요, 세계에서 당신들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굶어 죽는 자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나라가 잘 산다고 너희가 하면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당신들이 왕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정을 해줘요. 세상에 왕이 누군지, 왕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후천시대가 되면 알게 돼요. 왕은 품이 있게끔 앉아있는다고 왕이 아니고, 응? 원래가 왕이라는 것은 임금 아래 왕입니다. 임금은 없지요, 요새. 임금. 왕시대가 돼가지고 아직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우리 원래가 이 민족이 임금민족입니다. 임금은 우리 민족만 썼던 거예요. 임금님. 임금하고 왕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임금은 백성들의 어버이가 임금이고, 왕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힘의 원리로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게 왕이고, 그럼 왕초라 이 말이지, 왕초. 전부 다 내 힘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군립을 하는 게 이게 왕이에요. 근데 왕체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원래는 이 백성들을 쓸어안고 사는 임금체제가 있었던 거죠. 나라의 어버이,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는 게 임금이고, 이 조직의 왕초가 되는 게 왕입니다. 왕초는 힘의 논리로 갖는 거거든요. 임금님은 백성이 떠받들어갖고 만드는 것이고,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왕초체제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후퇴한 겁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도래했고,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로 살다 보니까 왕체제가 일어난 거죠. 하다가 요것도 망해버렸잖아요. 망해갖고 어떻게 되냐? 대표를 뽑아갖고 조금씩 우리가 이 나라 일을 갖다가 몇 년씩 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지금 일꾼체제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게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너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착각을 하는데, 일을 잘못하면 백성들한테 매가지 잡혀가고 두드리 맞는 게 대통령이에요. 요거지. 왕은 두드리 맞는 게 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경제를 아직 가지고 군립을 할 수 있어서 왕이지, 거기에서 이 경제가, 왕실의 경제가 떨어져 버린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 그 밑에 그 저거 일 보는 저 정치인들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기를 딱 보고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말 챙기 놈만큼 왕이 된단 말이죠. 왕실 재정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또지 왕체제를 하는 게 왕실 재정이라는 걸 따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걸 갖고 다 써버리면, 그리고 왕실에서 이제 운용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근제하게 가지고 지금 돈을 너한테 이제 손벌리 갖고 안 사니까는 지금 왕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왕이 아니에요. 이게 교황도 교황이 재정이 따로, 이게 교황청의 재정이 따로 이게 근제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은 내 경제가 있어야 임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게 다 백성 것이고, 백성들이 나를 받들고 있으니 있음이지. 그게 임금이고. 재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제 이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후천 시대에 이제 열어 나갈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빛을 발하고 어떤 신 패러다임을 내 나가고 세상을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 세계의 운용 패턴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홍익 인간들이 지금 지식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지식을 갖추게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면밀히 잘 보면서 운용하는 방법들을 의논하고 연구를 해갖고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면 되겠느냐, 요거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요 운용체제만 바르게 꺼내면 세상은 기가 차게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양에서 일어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래 쳐다보고 거기서 어떤 언니 저떤 언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그러지 옷을 입으면 너가 그러지 되려고 지금 준비하는구나 하고, 수수하게 옷을 잘 입으면 국민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겠구나 이래 보면 되고, 그 다음 깔랑지기고 이카면 너가 자빠질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요래 보면 되고, 세상이 살기 어려운데 너그만 잘났다고 깔롱부리면 세상에 저 백성들이 그 다 안 뒤엎을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생명이 길라면 수수하게 가야 돼. 수수하게 가야지. 너무 모내도 안 되고, 모내면 깜비서 안 되고, 너무 잘나면은 분노를 일으켜서 안 되고, 지금은 수수하게 가야 될 때. 그래야 생명이 길어.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일어나는, 국제사회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홍익 인간들은 바른 분별로 볼 줄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섭은 지금은 하지. 지금은. 왜 간섭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 저러니 소리 하지 마. 그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흡수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요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국제사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응? 영국에 그러지 옷을 입는데 우리가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준 게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깔롱지긴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준 게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국제사회에 한 게 없어요. 간섭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요걸 잊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국제사회 거를 전부 다 가져 들어왔고 문물이라고 갖춘 겁니다. 지식이라는 오늘날에 갖춘 우리 지식과 오늘날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톨이라도 전부 다 지금 국제사회가 일으키는 희생 속에서 일으키는 기술과 그런 지식과 이런 걸 다 끌고 와서 우리가 몸수 전부 다 감았어요, 이게. 그러시면 이 값을 해야만 돼요. 인류사회의 빚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민족처럼 이만큼 국제사회의 혜택을 이만큼 보면서 성장을 한 요번 시대에 만난 이런 분들은 창조 이래로 처음 국제사회의 전부 다 환경을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를 빛내야 될, 국제의 등불이 돼야 되는, 우리를 활활 태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나라의 거 파먹고 살았지만 나라를 위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국제사회 거를 전부 다 흡수해갖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에 활활 타는 불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이지 나라에 잘한다고 절대 안 돼요.
이 나라 안을 살피면서 인류를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돼 갖고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지, 이 나라를 지금 힘을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 나가야 이것이 인류의 법이 되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이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인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인류 사회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차 잘 만든다고 절대 지도자 안 됩니다. 컴퓨터 잘 만든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다가 하드 그 저 이 이 이거 하드에다가 요 요 저 소프트를 잘 만들어서 인류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 이어버려야 이래야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나서 다 할 일들이니까 이거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게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아 사람이 지금 다 성장해 갖고 있는데 시간 걸릴 게 어디 있노? 의논해 갖고 가면 되는데 하는 일마다 빛날 건데 하나만 빛나면요 경제는 생각 안 해도 넘쳐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빛나는 일 하나만 만들어도 컴퓨터 뭐 잘 만들어 갖고 부자 된 거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콘텐츠를 하나 잘 만들어 바른 거를 해갖고 이걸 갖다 해갖고 인류의 컴퓨터들이 다 만지고 쓴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고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왕실 가하들은 지가 왕이라 하든지 말든지 놔두세요. 그 왕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힘의 논리를 걷고 덕으로 사는 임금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덕으로 사는 인류의 백성을 사랑하면 너는 인류의 임금이 될 것이고 이제 임금이라는 걸 바르게 돼 뭔가 우리가 뭐 그 자리에 앉았다고 임금이 아니고 내가 다리 밑에 있어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임금이에요. 나를 불태우기를 그죠? 아, 그 우리가 그 저 이게 어릴 때 뭐 배웠어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라.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배운 것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를 위해서 불태워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에서 우리밖에 안 배웠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잖아. 조상이 어를 빛내라고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한 것을 모든 한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 갖고 안으로 힘을 갖췄고 독립을 해라 이 말이죠. 안으로 독립을 해서 이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이거는 홍이 인간들 너희밖에 배운 게 없어요. 이걸 그 어릴 때부터 메초리로 때리면서 배워줬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걸 못 깨우치고 있었으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라.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냥 기본만 배워도 되는데 이거는 골수에 파묻혀갖고 이거는 잊지 말았어야 했었던 게라. 이 기상을 새로 일으켜야 돼. 이해 돼요? 예.